자, 기차역. 도쿄 스테이션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여기도 하겠습니다. 자판기 있다. 지하철역. 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차 타고 일본으로 와봤습니다. 지금 이곳은 일본, 도쿄. 도쿄 중심가를 지금 차 타고 왔는데요. 와우. 맵이 엄청나죠? 자, 일단 차에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 지금 약간의 렉이 걸리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쁘진 않고요. 여기는 지금 일본입니다. 와, 저기 지하철역도 있는데 한번 이따가 들어가 볼 거고요. 이쪽 일본 도쿄 시부야 거리 골목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곳이 일본인가? 일본인가 됐으네. 자, 지금 모든 간판이 일본말로 써져 있고요. 영어도 있고. 와, 역시 화려하네. 지금 여기는 편의점 같은 게 있죠? 콤비니 편의점. 와, 이 가로등과 오, CCTV. 전봇대에 지금 CCTV 달려 있죠? 여기. 좀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잠깐만. 땅바닥이 광택. 우와, 번쩍번쩍.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이거 지금 공사 중 마크 걸려 있죠. 지금 이쪽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오, 골목 갈수 있어. 야, 뒷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뒷골목은 이런 모양이구나. 네, 뒷골목으로 해서 여기엔 또 이런 건물이 있고요. 건물이 굉장히 광택이 예쁘게 나는 게 퀄리티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달려! 굉장히 일본 거리가 깔끔하네요, 여러분. 운전 시트에 없는, 오, 여기도 광택 봐. 우와, 좋다. 자판기, 뭐 뽑아 먹을 수도 있고. 여긴 지금 건물 입구입니다. 아까 이쪽에서 내가 차를 내렸으니까는, 이야,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긴 중국말도 써져 있네. 일본에는 이제 중국말도 쓰니까 중국말 써져 있고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 일본에. 오겡킹 데스까? 아무도 없습니까? 오, 여기 입구 봐. 광택. 우후. 잠깐만. 저쪽에 사다리가 보이고 있는데. 잘 올라가지는 않아. 사다리 한번 될까? 와! 오! 뭐야 이거? 오! 점프! 왔어! 와, 이런 거 처음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그냥 경사를 쓰고 그런 거. 와,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 줄에 걸리는 거 줄에 걸리냐? 아, 걸린다. 와, 완전 디테일 엄청나다. 점프. 야야야야. 이거 왜 줄에 걸리겠는데? 이쪽으로 가면 더 높아지지. 안 되죠? 와, 여러분. 이 전기줄 좀 보세요. 퀄리티가 엄청나죠? 우후! 아, 자판기 위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맞죠? 자판기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 저거 사다리가 곳곳에 아까도 있던데. 잠깐만, 전봇대 올라갈 수 있나? 전봇대! 전봇대 안 돼. 전봇대 안 되고 사다리 됩니다. 옆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또 다른 거. 사다리가 어딘가 있었겠죠? 여기 찍한 미니. 미니 사다리 있다. 여기 왜 사다리가 있지, 도시에? 올라가라고? 요새 올라가질까? 안 올라가죠. 왜 이건 또안 올라갔어! 뭐야? 레이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저기 뒤로 갔는데. 우와, 이 디테일 보소. 지금 건물에 와이파이 비번 알려주는 거. 우와우. 이건 뭐야?
이거는 상. 동해물과 모르겠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여러분. 와, 맨날 운전 시티만 돌아다니다가 일본에 오니까 신기하네요. 자, 여기 비디오 카메라. 오, 카메라 파는 데고. 자판기가 자주 있네, 여기는. 일본은 자판기 문화가 발전한 것 같네요. 쓰레기. 야, 땅바닥에 왜 쓰레기도. 와, 쓰레기 디테일 보소. 여기 자판기에서 물 먹고 캔 음료 먹고 어? 여기다 다 올라가진다. 어, 물병이. 어? 오, 물병이 올라가죠? 어, 그럼 저 쓰레기통으로 간 다음에. 오? 어, 뭐야? 그럼 저 노란색도 올라가 있어. 순간이동이야, 뭐야? 와, 이 건물 디테일 보소. 와. 슈퍼점프에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와, 슈퍼점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이쪽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여행을 3D 운영교실 제작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차차차차차차. 여기는 공사하고 있고, 어? 저기가 바로 지하철역입니다. 일본 지하철역. 응? 도쿄 스테이션. 어, 잠깐만. 사다리 발견. 어? 사다리? 사다리 발견. 아, 경사가. 경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계속 어, 돼 있다. 경사 조금 돼 있다. 아, 야. 네. 돼 있다. 돼 있어? 되긴... 위쪽으로 점프만 해주고. 아, 되긴 될 텐데. 모서리로? 어? 오호! 옆으로 가면서 또. 아하! 안 돼. 달려서. 안 되죠, 여러분, 이거. 응? 아, 여기가 최대네. 오호! 매정. 안타깝죠? 그 대신? 자, 기차역. 도쿄. 도쿄 스테이션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자판기 있다. 지하철역. 여기 탑승구고요. 자. 지하철 카드 가져왔니? 여긴 점프야. 티머니 카드 가져왔어? 응. 티머니 카드 좀, 아, 여기 일본 티머니 카드 안 되는구나. 제페니노 머니노 카드 가져갔습니까? 자, 지하철. 과연 지하철을 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잠깐만. 너 그냥 여기를 침입해도 돼. 우와, 무료 길 발견? 아, 그래도 양심상. 네, 공중도덕을 지켜야죠. 어? 근데 점프해서 갈 수 있어. 자, 점프 금지라고 다 돼 있죠. 근데 특별히 운전교실 제작자를 위해서 열어놨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오,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딜 가든지 이 자판기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저기 풀이 튀는 거 같다. 자, 어? 부르기? 자, 이쪽에 열린 데 찾아. 오케이, 열렸어. 들어가! 띵동. 어? 자, 여러분, 지하철역은 이게 끝입니다. 없어! 어? 지하철 타는데 나중에 이게 지하철역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밑에 뭐 있어요? 지하에는 아무래도 공사하고 있겠죠. 땅굴 파고 있겠죠. 와, 아무튼 그래도 지하철역. 이거 이상한데 갈 때마다. 이야, 이 일본 도시입니다. 와우. 옆에 또 길. 사다리를 찾아라. 사다리를 찾아라. 어? 어? 잠깐만요. 저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문 열려있나? 어, 여기 병원 같은데? 어, 문이? 아, 아니요. 여보세요, 병원이요! 뭐 밖에 계단 있을 것 같은데. 계단? 어? 오, 늦... 오. 어, 저기 옆으로. 잠깐만. 잠깐만, 계단 어떻게 올라가세요? 야. 저기로 나. 나가? 계단이 어? 입구가. 야, 뭐야, 계단 막아놓고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야? 점프. 아, 이게 점프는 어려워요. 아야, 될 것 같아. 될 것 같다. 아부호! 아부호! 여기. 응, 잠깐. 아비뷰, 아후! 아, 이거 되면은 대박인데. 아, 알 것 같다, 저기 밑으로.
오, 문 뚫리네. 야, 좀 전에 엄청 뛰었었는데. 오, 오, 갈 수 있었다. 뭘 뚫네? 2단 점프 된 건가? 계속 하다 보면 2단 점프가 어쩔 듯해. 아, 옛날에 2단 점프 됐었는데 운영교실. 어, 오, 오. 될 것 같다. 오, 와. 아, 이거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네. 아, 잠깐만. 아사사사! 아하바하자! 야, 안 되겠다. 이거는 꼭 올라가야 돼. 차 타. 차 데리고 와가지고. 아, 차 위에 올라. 차 위에 올라가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럴 때를 이럴 때 쓰려고 차가 있는 건가? 근데 부가티는 카드에 찍어져서 기스만. 좋았어. 여러분, 이 비싼 몇십억짜리 부가티를 밟고 점프하는 걸로 쓰려고 씁니다. 이렇게 비싼 거를. 오, 그래도 이렇게 쓰일 때가 있네. 근데 저 위로 올라가도, 아니 위로 올라갔다 나오지 못하면, 아 저기로. 좋았어, 완벽해. 그럼 내려. 이제 가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나올 수 있어. 아하, 빠하. 이것도 못 올라가는 건 아니. 그럴 리가 없거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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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 상태에서. 아, 좋아. 사바하자. 왔어, 왔어, 왔어. 뭐야? 아, 저기로 또 가야 되네. 저기로 또 가. 아니, 그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거? 이제 낮다. 아후. 낮아, 낮아 이거. 아닌가? 안 낮죠? 야, 그나저나 저기 갈 수 있을까? 네, 갈 수 있어. 자, 여기 못 가면 이제 영상 종료해야 됩니다. 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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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위에 막고 있는데. 머리 박는데 저거? 아샤샤샤샤. 아하! 야, 영상 종료 안 하나 봐. 아, 잠깐 좀 전에 벽 타고 갔어요. 안 됩니다 지금. 아, 잠깐 처음에 벽 타고 가. 어, 잠깐 옆에 벽 타고 갈 수 있네. 어, 야, 그거는 엄청난 내공. 저 위에까지 벽 타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아, 가봐요, 가봐요, 가봐요. 아니 차라리 그러느니. 아, 이거 후보 모드 안 되지. 후보 모드 되면 딱 슈퍼 점프. 아니 그냥 해봐요. 아, 일단 되나 시험만. 어차피 당연히 되긴 되죠. 아, 그 해봐요. 해볼까? 배속하면 돼요. 배속. 배속하면 우리 말 뭐 되는데. 자,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 영상 짜증나서 끄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 저기 가봤자 위에 뭐 어쩌려고 됐고. 자, 이 뒷골목 한번 가보자고요. 저 후보를 뭐 하나 써야 되는데. 후보 타려면은 엠비전 74 타고 왔으면은. 잠깐, 이 뒤에 뭐 있던데 아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골목, 골목, 골목. 골목, 골목, 골목. 그럼 엠비전 가져올 수 있어. 골목, 골목, 골목. 아, 이거 뭔가요 이거? 골목, 벽도 골목, 막혀있고. 여기 완전히 못 올라가죠. 자, 아까 저쪽에 그 무슨 에펠탑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 아니. 어, 있다. 응? 에펠탑. 이게 여기 있어. 어, 이거 올라갈 수도? 이 짝퉁 아니야? 야, 야,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에펠탑 짝퉁인데 이거. 와! 잠깐만, 된다. 여기로 계속 올라가면. 어, 갔죠. 근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자, 에펠탑 왜 여기 있냐? 일본에도 이런 게 있나 봐요. 아, 이거 말고 저쪽으로. 어, 이거 진짜 올라갈 수도? 올라갈 수 있다. 자, 저. 아, 진짜 슈퍼 점프 인증. 짜하! 자, 이곳은 일본 맵입니다. 일본. 오, 골목길. 골목, 골목, 골목. 오, 잠깐, 여기 뭐가 있어? 어, 갈 수. 점프, 점프.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뭐든. 어?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영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1번 맵 한번 탐방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